평소 통통 실부를 맡고 있는 이도석입니다. 저희는 경서동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곳에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오늘 즐겁게 같이 합시다. 자, 처음에 해운대 연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리바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리고개. 잠깐만. 오리가 실제가 아닌 것 같네. 저희는 저 태평 1차 지하에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주민 여러분들한테 아쿠스틱 기타와 드럼을 개방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면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앵콜 할 때는 더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 앵콜은 크게 외쳐주셔야 공연자의 힘이 납니다. 예. 어떻게 앵콜곡 한 번 더 가도 괜찮을까요? 자, 우리 한 곡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여러분들 더 뜨겁게 박수 함성이 나와야 이 무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큰 힘이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수만 쉬 바라면서 앵콜 곡으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만추가 아닌 이 초가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동시간대 시절에 이렇게 즐거이 나눔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노래는 약간 향수에 젖은 노래인데 그지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앵콜곡으로 이재성과 드림의 그지밥 준비해서 갑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밑으로 나가보는 내 작은 모습에 잠 못 이루 찾아왔네 그지밥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지금만 보내봐 혼자 몰래 울고 가네 Oh.